네 지금 커리어나 그걸로 봤을 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적으니 확률이 높은 거에 더 투자를 하자라는 게 요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하고 교육원 들어가고 했던 것을 보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런데 지금까지 임원은 그러니까 커리어 그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이공계 사람들도 있을 거고 비전공자인 너가 얼마큼 할수 있는지는 거에서 의문이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 남자 집단에서 너가 이겨내고 할수 있는 것도 의문이다. 두 가지가 의문이기 때문에 너의 가능성에 있는 거에 조금 더 투자해서 조금 더 일찍 자리를 잡는 게 낫지 않느냐. 그 내용이었고, 그 다음은 지금 힘드니 손 내밀 때 와라. 그게 더큰 거죠. 그게 더 컸죠. 첫 번째 내용보다는 두 번째 내용이 나 힘드니 도와줘라. 앞에 얘기야 뭐늘 있었던 일이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 근데 이게 감정 대 감정으로 치졸하니까 그 말씀까지 하더라고요. 아이, 그냥 인연을 끊자. 그러니까 감정이 복받쳐서 그래. 그거는 말이 그런 거고, 지금 현재 내 감정에도 중요한 거고,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지금 이성을 잃었어. 내가 그걸 지금 다시 정리해 줄 테니까 진정해. 아, 근데 오늘은 조금 괜찮으신 것 같아요. 아까 전화 온거 보니까. 그러니까 얼굴 보고 얘기할 때랑 전화할 때랑 다른 거야, 이게 느낌이. 결혼을 하고 나면 지금 네가 힘들어하는 건네 인생에서야 지금 가장 힘든 일이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가족 그 안에 또뭐 아이 더 심각한 문제들이 점점 더 벌어질 거라고, 이게. 근데 그럴 때 여자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너하고 똑같아. 그런 상황이야. 이게 감정적으로 막 결정을 하려고 해버리려고 해. 이런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딱 벌어질 때는 냉정하게 좀 쉬고 한 발짝 뒤에서 객관적으로 뭔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감정에 너무 이제 치중이 되고 눈앞에 지금 상대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내가 좀 끌어오고 싶거든. 그러니까 감정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라. 이게 설득이 아니라 아이처럼 때를 쓰거나 투정을 부리는 상황까지도 가는 거야. 아, 제가 어제 전에 좀 그랬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지금 너 나이가 27인데 그러니까 다시 이제 냉정하게 다시 돌아가 보자고. 네가 지금 이제 그쪽에서 원하는 거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다 이해는 되잖아. 되고, 네 마음이 불편한 거지. 그지? 그게 솔직히 네 마음인 거야.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게 다 애정에서 기인한 생각이기는 해. 감정도 그렇고. 그렇긴 한데, 애초에 네가 떠나온 이유를 다 뒤집어 엎는 거야, 또. 그건 또 반복되는 거라, 얘기지. 네가 떠나올 때도 그 고민을 안 했느냐, 이거야. 똑같은 고민을 하고, 힘든 결정을 하고, 떠나온 거야. 그치?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진로를 이렇게 결정해준다는 그거 자체가 뭐 지금 당장 힘든 일은 2년이면 된다. 너가 2년만 도와주고 그럼 너가 또 하고 싶은 걸또 가라는 네가 결정 내리는 거라. 맞아. 근데 이 결정이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결정을 내릴 때 이런 상황이 내 계속 벌어질 거라 그랬잖아, 앞으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이, 더 힘든 결정을 해야 될 시간들이 계속 벌어질 텐데, 그때마다 고민만 해갖고는 답이 안 나오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내가 판단을 할 것인가를 넌 지금 이 기회에 만들어야 해. 나도 그런 게 없었겠니? 많지. 근데 나는 남자고 논리적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할때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렸어. 근데 다 논리적으로 판단하진 않았어. 일부 내가 모를 때는 감정적으로 판단하기도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해보고 경험을 하면서 지금까지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 이런 상황일 땐 이렇게 내리는 게덜 후회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나중에 이제 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런저런 기준들이 만들어졌지. 넌 지금 좋은 기회인 거라. 난 이렇게 생각해. 정말 힘든 고민을 했고, 고민을 하면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왔어. 그럴 때, 자, 이런 고민을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내가 결정을 해야 할까? 마음이 가는 대로, 근데 이 마음이라는 건 때와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거든. 그럼 그때마다 어떨 땐 이렇게, 어떨 땐 이렇게. 이건
기준이 없어서 중심을 못 잡아요. 막 끌려다니다가 끝난다고. 소위 말하는 귀가 얇다는 사람하고 똑같아. 그건 아니고 내 기분대로 결정하면 안 돼, 이건. 기분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 어떤 결정을 해도 후회는 하지 마라 라고 나는 하고 싶어. 그게 두 번째야. 네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 네가 후회를 해버리면 너 자신에 대한 부정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에 유학교육과 간다고 결정됐을 때도 그냥 내가 결정했으니까 후회하지 말고 그냥 다니자. 그러니까 어떤 결정은 내려도 네가 결정하는 거고 네가 거기에 올인해서 거기서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 게 이제 너의 의무야.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누군가의 관계 이런 게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는 말을 또 하게 된다고. 네, 그 소리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한테 내가 희생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런 너도 똑같이 그런 말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모하고 뭐 이렇게 가족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도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또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오히려 가족 관계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하든 그런 이제 누구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는 이런 생각은 버려야 돼.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 뭐 내가 내 자식한테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야. 그거.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했어.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일방적인 그 사람을 위한 내 일방적 희생은 아니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얻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일방적 희생은 아니야. 그걸 희생으로만 이야기를 한다고 가끔 섭섭한 마음을. 그건 희생은 아니고 너를 키우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데 뭐 그럼 됐지. 그 주고 받은 거거든 그것도. 근데 나중에 섭섭할 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그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런 어떤 진로 문제 같은 경우는 두고두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돌이켜본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랬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 그랬어야 됐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후회 그런 게 나중에 그 상대에 대한 원망으로까지 갈 수도 있어. 근데 후회는 될 것 같아. 뭔가 계속 막 흔들리게 되니까 아이 그러면 딴 길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엄마하고 상의를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내가 그럼 처음부터 널 지지하지 않고 안 보냈지. 아니야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지금 감정에 의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아 근데 너무 이렇게까지는 이야기 안 하신던 분인데 막 그러니까 내가 언제 너한테 힘들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손 벌린 적이 있느냐 이럴 때 도움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1시까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너네 이모라면 걱정되는 것도 있어. 왜냐면 지금 내가 네 이모야. 네가 가고 싶은 길 가겠다 그래서 내 곁을 떠나서 쭉 갔어. 여기도 그런 애들이 있거든. 쭉 가고 있어. 그러면 그 아이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뭐 잘 됐건 못 됐건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막 방황하든 뭐든 상관없어. 젊은 나이니까. 그래도 그게 맞는 거잖아. 내가 안타깝다고 너 엄마 그거 아니지 그걸 끌고 와갖고 여기서 딱 앉혀놓으면 나중엔 그 원망을 내가 어떻게 드릴 거야. 그거 아니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뒷감당 어떻게 해 그거. 그것도 부담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당 힘드니까 잡고 싶은 거거든 지금. 그건 감정이야. 근데 논리적으로는 이모도 그 부분에 부담을 갖고 계실 거야. 당연해. 그 정도 사회생활을 하신 분이고 내가 니네 이모가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신지 내가 다 들었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부담도 있어 분명히. 근데 항상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너가 너를 데리고 있는 게 나로선 부담이다. 네. 친하게 가족. 근데 그 소리까지 막 들으면서까지 해야 되나? 막 너 진짜 인위적이다 막 하면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데. 아니 그건 순간적인 감정이고 그건 진심은 아니야. 네 마음을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해도 네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생겨. 그지? 네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남겠다고 하면 그게 네가 좋아서 이쪽은 그럼 평탄하고 뭐 네가 행복한 길이고 저쪽은 가시밭길이라 이쪽을 가겠다는 게 아니잖아. 오히려 이쪽이 더 힘든 길이야.
그거 그분들이 모르시는 게 아니란 얘기지. 왜 굳이 힘든 길 가려고 그래? 내가 힘드니까 지금 이리 편한 길로 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 그쪽을 네가 선택한다고 너를 비난할 사람은 없어. 네가 감당해야 될 거야. 그거는 지금 당장 뭐 그렇게 선택을 했다고 당장이야 뭐막야 인마 네가 그럴 수 있어라고 기분에 감정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어도 그게 너를 비난하는 말은 아니야. 다만 네가 스스로 판단하는 기준이 정확히 서야 하고 그렇게 네 이모분 말씀하시는 것 마냥 마찬가지인 게 나도 똑같이 얘기하잖아. 어떤 결정을 해도 후회를 하면 안 돼. 더 오히려 지금 이 기회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네가 결정한 거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갔는데 네가 계속 이쪽에 미련이 남아서 나중에 이모를 원망하게 되면 그 감당은 이모 정말 힘들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하던 넌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가족들한테도 좋은 일이지. 이쪽으로 결정을 하든 저쪽으로 결정을 하든 어느 누구도 원망을 하면 안 돼. 결국 그래서 네가 결정해야 되는 거야. 네 마음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지 이모 때문에 뭐 엄마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랬다 이런 핑계를 나중에 대면 안 돼. 이제 그래야 후회가 없고 그분들한테도 네가 죄 짓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떤 결정 내도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결정 내렸고 난 다시 후회하지 않을 거니까 고민하지 마시라. 이거 확실히 말씀드리고 결정을 내려야 돼. 내가 예를 들어 돌아간다 해도 이모 때문에 온 거 아니야 라고 말해야 돼. 이모 때문에 온 게 아니야. 그 자리 가는 거 네가 고민해서 널 위해서 가는 거지. 하고 가야 되는데 그 판단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이걸 끊어내면 이쪽에 노련할 수 있을까? 그냥 저쪽은 딱 네. 안 내려가려고 해도 어? 그러면 이제 답 나왔네. 괜찮아. 그럼 너한테 어떤 게 더 유리할 거냐. 뭐 나중에 뭐 성공을 하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올인해서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쪽의 선택이 더 너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야. 그렇다면 시간이 지났을 때 그래도 난 후회는 없어요. 그때 이렇게 해봤고 야, 내 결정과 애정은 전혀 다른 얘기거든 이거. 논리적 판단과 감정은 다른 얘긴데. 그래서 그치. 아, 처음으로 후회라는 걸 했어요. 야옥이었다 간 거. 아니야. 그것도 감정적인 생각이고. 아니야. 너 유학을 때 내가 있잖아. 거기서 배운 게 얼만데. 굉장히 큰 거야. 처음으로. 전혀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유학 교육과 거기서 배웠던 것들이 정말 좋은 베이스가 돼서 지금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야. 뭐.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너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여기서 배운 것들이 또 베이스가 되면 또 다른 일을 하겠지. 그런데 그게 일정 부분 교집합이 있는 일일 거지. 전혀 생소한 일이 아니라. 이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야, 지금 뭐 유학 교육해서 유치원 일을 했더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해라고? 전혀 상관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상관없는 일이 아니야. 전혀 아니라고. 그랬으면 너를 왜 뽑아? 어떤 일이든 예를 들어서 인간이 태어나서 인간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직업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난 얘기했지. 공통적인 교집합이 있어. 그걸 네가 거기서 탄탄히 잘 배웠어.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인간적 신뢰도가 있다고. 그 부분이 굉장히 크고 만들기가 어려운 건데 그걸 네가 지금 거기서 배워가지고 온 거야.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야. 그걸 베이스로 감사하게 생각해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거야. 대단한 일이지. 거기서 네가 또 스스로 밖에 나와서 또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배워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해야지. 그때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네가 이렇게 이런 힘든 과정을 거쳐서 기계 분야에 이제 취업을 해서 경력을 뭐 또 한 3년 쌓았다 쳐. 그때 가서 또 다른 이런 지금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거야. 누군가 어디 다른 회사에서 야 이 친구 괜찮은데 스카우트 제의를 또 하겠지. 그럼 전혀 엉뚱한 쪽이야 또. 그럼 이쪽 업계에서 야 네가 여기서 이 정도 쌓았는데 왜 그리로 가? 또 그런다고. 아니지. 가야지. 가야 되는 거야. 이거 베이스가 돼서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자꾸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설비 가가지고 뭘 할 거냐? 아, 저도 모르는데. 모르지, 지금이야. 그 설비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느냐? 공장 같은 데 가지 않느냐, 이모가 얘는. 그렇게... 우선 그러겠죠? 그러면. 아니, 도대체 4년제 나와놓고 회사 자격증도 있는데 왜 공장에 가느냐? 아니, 거기서 경쟁을... 저 근데 엄마한테는 확실하게 대답을 했는데 이모한테는 못하겠어요. 해야 돼, 이제 너도. 이제 해야 돼. 그게 너도 훈련이야. 그 이모뿐만이 아니라 더 어려운 사람하고도 이게 지금 사회적 관계에서는 딜이 돼야 되는 거야. 자,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게 약속인 거야. 그러면 그 약속을 나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어느 정도 네가 노력하나 보고 신뢰도 판단을 하는 건데, 뭐 조금 있다가 흔들리고 이러면, 야, 이거 어떻게 맡겨, 그런 일을. 네가 지금 교육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관계에 있어서는 딱 말을 했으면 지켜야 돼, 무조건. 그게 신뢰야. 감정으로 흔들리면 안 돼. 여자기 때문에 감정으로 흔들릴 거다라고 판단을 할 거라고. 그게 너한테 핸디캡이니까. 보통 남자들은 딱 오케이 하면 그걸로 그냥 가는데 여자는 안 그렇거든. 아, 저는 이야기하면은 지키기라. 그러니까 보통 여자들은 흔들린단 말이야. 그런 걸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종 그 관리자들은 겪어봤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 여자애가 이거를 그리고 이렇게 똑 툭 던져보고 테스트를 해보는데 뭐 말할 때마다 확신이 안 가게 이야기를 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 전 이겁니다. 네가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하다가 어딘가 회사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똑같은 고민할 거 아니야. 이런 경력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힘들면 저쪽으로 갈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지. 네가 이쪽 업계에서도 예를 들어서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았을 수도 있어. 그때 가서 이모가 그러겠지. 야이, 거봐 임마. 그때 내 말을 듣지 그랬냐고. 그렇게 얘기가 들어올 수도 있어. 그래도 그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네가 확실한 의지를 갖고 가야 돼. 그래도 난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만족해요. 뭐 남다르게 뭐 무슨 특별한 위치에 올라가고 뭐 이런 거는 없어도 넌 나름 재밌었어요. 뭐 막말로 나는 그럼 지금의 나는. 응? 다 좋은 거. 어?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하시는 거 군대 생활. 남들은 내 동기들은 지금 몇백만 원씩 지금 연금 받으면서 놀아. 나는 지금 이 난리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후회하는 거 아니냐고 그거 봐라 라고 나한테 지금 손가락질을 하면 난 뭐라고 얘기할 거야. 당신들이 모르는 게 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내가 지금 초라해 보일지는 몰라도 난 당신보다는 행복하다. 더 많은 걸 만들어냈고 그거 시간이 지났을 때 나한테 돌아오진 않아도 내 아들한테는 갈 거고 내 이름 기억해 주는 사람이 당신보다 많을 거다. 난 자신 있게 얘기해. 가치 기준 다른 거야. 그 사람들은 뭐 돈이고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난 아니야. 그렇게 편하게 살 것 같으면 거기 있었지. 난 안 나오지. 나와서 왜 쓴 고생을 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난 내 나름대로 내 즐거움, 내 가치관 만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왔어. 난 후회 안 해. 부끄럽지도 않고. 난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돼, 심지어. 근데 지금 연금 몇 백씩 받으면서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앞으로가 기대가 될까? 그러면 이쪽 일을 아예 못하게 되는 거니까 제 입장에서는 둘 다 포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쪽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나무 깎기도 하고 막 이렇게 칼 사용하고 도구 사용하고 하는 것을 자주 접하니까 그 정도로 만족을 그 정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네. 그 정도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선택이야. 이쪽을 선택해서 저걸 어떻게 놓을까 이것도 있고 저쪽에서 이걸 할까. 그러니까 네가 더 좋아하는 걸 선택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포기가 아니라 이걸 하면서 이걸 할 수도 있어. 이런 고민 안 하고 싶어요. 아니야 계속해. 네가 하기 싫어도 하게 돼. 이걸 안 한다는 얘기, 이런 고민을 안 한다는 얘기는 주어진 삶만 계속 충실하면서 산다는 뜻이거든. 근데 뭔가를 선택을 하는 이제 순간이 오는 건 도전을 한다는 뜻이야. 도전을 하고 변화를 하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 굉장히 긍정적이고. 근데 내가
늘 얘기하잖아. 사람이 살아가면서 계속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 뭔가 변해. 나이도 들고, 주변 사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변할 수밖에 없어. 선택의 연속이야, 인생은. 선택을 하면서 항상 고민을 하게 돼. 그건 불변이야. 늘 하게 될 거야. 근데 지금 네 나이에 지금 이 정도 고민을 해보는 게 너한테 얼마나 큰 득인데. 그걸 해보면 해볼수록 사람이 신뢰감이 세게 쌓인단 말이야. 뭐, 얘기했지만, 뭐, 작년에 지원할 때도 그랬잖아. 거기, 응? 다니던 걸 그만두고 여기 왔을 때의 그 마음가짐. 그걸, 자소서에 제대로 표현이 안 됐어. 그 마음이. 지금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게 지금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거지. 누군가를 또 만났을 때, 조금 더네 의지를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좋은 훈련 기간이 되는 거지, 지금.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기준이 또 만들어지면 이 다음엔 조금 더 현명한 결정을 하게 되는 훈련도 되는 거고. 이게 어릴 때 있어야 되거든. 근데 보통은 그런 기회를 갖기가 너무 어려워. 왜냐면 지시한 대로 계속 살거든, 애들이. 그래서 문제라고 그랬잖아. 그 언젠가 지시해주는 사람이 딱 없어졌을 때 이제 방황하는 거야. 이게 더 심각해. 이모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거 사실이잖아. 인정해야지. 앞으로 더 크게 보람이 될수 있게끔. 지금 이런 시련도 이모 덕분에 생긴 거 아니야. 이걸 통해서 네가 또 배우고 성장을 하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거지, 뭐. 눈에 보이는 어떤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보다, 야,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이모도 아셔. 인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느냐. 그랬을 때, 더 멋지게 성장해서 더 멋있는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모도 본인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 언제까지 내 밑에 둬서 내 한계 밑으로만 아이를 키울 거냐고. 어느 정도 성장이 됐으면 내 슬하에서 보내야 되거든. 그래야 더 커서 오지. 근데 계속 내가 데리고 있는다고 언제까지 성장을 해? 딱내 수준만큼밖에 성장을 못해. 내가 계속 도전하고 변하라고 했던 이유가 그런 거거든. 작은 기업에 들어갔으면 그 기업에서 막, 그 기업의 수준만큼밖에 못 커. 물고기가 요만한 어항에서 큰 것처럼. 그럼 저큰 어항, 큰 어항 가다가 나중엔 바다까지 가야 고래가 된단 말이지. 남보다 힘든 고민을 더 먼저 하는 게 유리하지. 그래야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지. 고민을 잘못하면 선택에 실수를 하게 되잖아. 그 실수를 더 늦게 하느냐, 빨리 하느냐. 이 차이인 근데 거야. 경험을 많이 쌓으면은 고민을 더 빨리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 고민은 처음 해보는 고민이잖아. 이것도 나한테는 경험이잖아. 지금 네가 하는 이 고민을 나중에 20대, 30대에 한다고? 아니지. 그때 하면 더 많은 걸 잃어. 지금은 네가 잃을 게 별로 없어. 근데 그때 하면 더 많은 걸 잃고, 이렇게 고민하는 선택의 이제 변수가 더 많아지는 거지, 나이에 비례해서. 뭘 하나 선택할 때뭘 얻고 잃고가 생기잖아. 더 많은 걸 잃는다고. 그래서 지금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고. 그때 가면 좀덜 후회할 수 있는 선택을 할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할수록 좋아. 빨리 넘어져 보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근데 빠른 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네가 정상이야. 다른 애들이 늦은 거야. 나도 네 나이 때 했거든, 그런 고민을. 근데 그게 정상이라고 봐. 근데 요즘은 뭐 학교도 너무 길어지고 취업도 늦어지고 하니까 지금 이거 고민을 서른 넘어서 해. 넌 일찍 취업을 했어, 남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일찍 오는 거야, 보통 사람보다. 뭐 조금 했다가 톡톡톡 결과물이 나오는 거, 그런 일이 더 위험한 거야. 이모가 그걸 단순하게 몇년 만에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 아니잖아, 그거 알잖아, 너도. 힘들게 갖고야 더 알맹이가 확실하다라는 거. 이모도 알고 계시는 거고, 넌그 힘든 알맹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것도 전혀 생소한 곳에서. 근데 그 알짜배기 능력을 이모가 주신 거거든.